주인공입니다. 다음 라운드부터는 10분 안에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뛰는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 한 명이 나왔을 때 다른 선수와의 호흡이 어떨까? 이런 네. 부분을 상상하면서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겠죠. 그렇죠. 자, 58대 53으로 출발한 4쿼터. 자, 갇혔어요. 네, 더블팀 들어갔고 라샤 제임스. 오! 더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대로 돌파하는데요. 레이업 득점력 상대마치! 아, 김기훈의 득점. 양희종 선수 사이로, 가랑이 사이로 빠져나간 공이 또 이렇게 3점 플레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현의 파울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원주동부 입장에서는 라샤드 제임스가 갇혔을 때 저게 차라리 헬드볼이 불렸더라면 오히려 나았던 그런 결과가 될 뻔했네요. 네. 추가자의 투를 성공시켰습니다. 김기훈이 3쿼터에는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4쿼터 시작과 동시에 속전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벌써 두 점차. 라샤드 제임스 네. 크게 부딪혔어요. 아, 무리한 플레이였죠. 네. 라샤드 제임스가 저렇게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양희종 선수가 탑에서부터 라샤드 제임스를 그림자 밀착 마크했거든요. 네. 자, 공격자 반칙이 선언됐고요. 어우, 찰스로드 그리고 라샤드 제임스 두 선수 모두 부상이 아닌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양희종 선수가 저렇게 막았기 때문에 라샤드 제임스는 스피드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저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절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네. 자, 동점 혹은 역전 기회 LKGC 박지현의 반칙. 박지현 개인 반칙 4개째입니다. 목을 지금 강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요. 네. 오우. 아프죠. 그렇죠. 네. 자, 인바운드 다시 받고 강경현 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샤스로드의 스크린 완전 비었어요. 걸렸어요. 강경현의 3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양희종 고개를 받기 위해 득점. 양희종 선수의 역시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찰스로드의 스크린도 완벽했죠. 순식간에 4쿼터에 5점을 몰아넣으면서 58대 58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김승희 감독 대행이 제임스가 나왔지만 리틀을 넣지 않고 로드를 계속 출전시키고 있는데 이게 현재 통하고 있어요. 네. 라샤드 제임스 먼거리 3점. 아하, 안 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김봉수 맞고 나갔습니다. 뭔가 라인업에 지금 변화를 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김승희 감독 대행은 마리오 리틀을 넣지 않고 로드를 계속 출전을 시켰고요. 그렇죠. 라샤드 제임스를 막기 위해서 가드가 아닌 양희종 선수를 수비수로 붙였는데 현재까지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58대 58 동점. 안양 KGC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기회. 김윤태 찰스 로드 소스 타면서 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스크린 걸어주죠. 자, 양희종이 코너로 네. 연결. 여기서 패스미스. 턴오버 나오면서 두경민 첫 패스 잘 빠져나왔습니다. 라샤드 제임스 파고들다가 다시 빼줬어요. 자, 던지지 않고 김창모가 합쪽으로 연결. 두경민 다시 우주가 45도 허웅 스크린 맞고 다시 마운트 패스 투맨 게임 김봉수가 던집니다. 득점 실패. 자, 여기서 다시 휘슬. 자, 김창모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양현준 선수는 아까 그 본인의 공격에서의 실책을 네, 이제 벤치를 향해서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봉주 선수와의 2대1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자, 그 점퍼가 또 빗나가면서 이게 네, 루즈볼 파울로 이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아까 이제 돌아 나오면서 그 지점에 중복이 되면서 결국 같은 지점에 동료 두 명이 있게 되면 그만큼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른 공간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블팀 들어갔고 점프패스 코너로 나왔습니다. 석점 짧았어요. 자, 58의 균형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샤드 제임스 원주동부가 그 균형을 깰 수 있을지. 양희종을 크로스업으로 따돌렸습니다. 골밑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결과는 파울입니다. 강병현의 반칙 선언되면서 프리드로 투샷. 크로스업 드리블로 양희종 선수를 완전히 제친 이후에 본인의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발휘하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자, 정말 잘 치고 들어갔어요. 강병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두 개, 그 첫 번째 성공. 58의 균형을 깨는 쪽은 원주동부 59대 58.
21득점째 그리고 22득점째. 어시스트 3개를 또 뿌리면서 동료들의 득점도 돕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경기 연속 네, 뭐 로드벤슨의 부진을 메워주고 있네요. 네. 상호 보완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걸렸는데요. 네. 다시 찰스 로드가 마무리 지어줍니다. 이게 지금 동부 라인업에서 네,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찰스 로드의 그런 페인트존 득점을 막을 만한 네, 그런 빅맨은 김봉수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라샤드 제임스 양의종의 계속되는 수비 좌우로 흥글다가 템포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점프슛 야, 네. 안 들어갔고 김봉수의 리바운드입니다. 자, 공격 리바운드 따르는 원주 동부 60대 60 동점 상황. 두경민의 돌파 레이업 득점! 아, 좋은 득점이네요. 자, 스크린 반대쪽으로 가면서 지금 찰스 로드의 도움 수비도 이겨내는 드리블 돌파네요. 그렇습니다. 아하. 다시 빠르게 돌파로 득점 성공 김기훈. 62대 62 동점. 좀처럼 이 용호상박의 승부가 기울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전의 신경전. 글쎄 뭐 이모를 봐서인지 뭐 이거 홀딩 파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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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팔을 잡았지 않냐 이런 파울이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네. 얼굴 쳤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자, 오늘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결국 테크니컬 파울로 이어졌네요. 예. 네. 자, 양의종이 자유투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투는 하나일 뿐이지만 공격권 자체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크니컬 파울로 인한 손해가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라샤드 제임스를 일단 빼주면서 김영만 감독이 제임스의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일단 로드베스를 투입시켰고요. 박지현도 다시 투입을 시키면서 김봉수를 빼줬어요. 그렇죠. 이제 제임스가 벤치로 가고 로드벤슨이 나오면 찰스 로드를 막는 선수는 벤슨이기 때문에 김봉수 선수도 또 벤치로 들어가네요. 하지만 로드벤슨에게 남아있는 반칙의 여유분은 한 개뿐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KGC는 로드를 좀 더 활용하는 네, 그런 공격 필요합니다. 네. 시간 많이 남아있거든요. 결국은 양 팀이 잘하는 그리고 많은 숫자 데이터를 기록했었던 그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두경민의 파울. 스크린 반대쪽으로 가면서 김기훈 선수가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게임마치 두 개째 63대 62 한 점의 리드 안양 KGC. 자 일찌감치 동부가 팀 반칙에 걸린 것도 동부에게는 이건 불리한 작용이 될 수가 있죠. 네. 자유투 1구 성공 김기윤. 자, 또 2구는 놓쳤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서 라샤드 제임스가 범했던 테크니컬 반칙 그 반칙으로 인해서 일단은 두 점을 내주게 된 원주동부고요. 네. 그래도 석점을 내주지 않은 것에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페이로웨이 성공시킨 허웅입니다. 허웅 선수가 3점이나 돌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미드레인지 점퍼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이 선수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64대 64 동점. 어깨로 치고 들어가면서 훅슛 안 들어갔습니다. 자, 로드베스 레리바운드. 원주동부 다시 앞설 수 있는 기회. 자, 쿼터 남은 시간 5분 53초. 외곽 빼주고요. 전면 박지현 45도로 연결. 자, 김창모. 샷클락 10초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8초 7초. 자, 로드베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엔트리 패스 좋아요. 자, 그대로 훅슛 네. 실패. 자 리바운드 볼의 주인은 박지현. 빼줬고 자, 다시 한번 막아칩니다. 이거 박지현이 인사이드 안쪽 로드베스 득점. 아, 힘들게 힘들게 로드베스 득점합니다. 66대 64 두 점의 리드 원주동부. 자, 이 백전노자 박지현 선수의 네, 볼을 향한 집념이 벤슨의 득점을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3쿼터 침묵을 지켰는데 로드베스의 득점. 자, 이로써 로드베스는 1쿼터에 2점 4쿼터에 2점 도합 4점을 넣었고요.
단지 개수 한 개의 여유였는데 박지현의 글쎄요 뭐 노장톤일까요? 예, 베테랑만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네. 예 여기서 팀에게 소중한 두 점도 안겨줬습니다. 봤어요. 또 로드베스를 봤어요. 그렇게 넘어지면 사실 온 신경이 공에만 집중이 되는데 야, 다시 한번 그 루즈볼을 잡아서 앉아 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쉬면 안 돼. 레스크 티니. 윤태병현이. 어? 윤태병현이. 아, KB 킹. 이동이가 여기. 찰스가 여기. 찰스. 찰스 인 하이포. 찰스가 여기라고. 찰스. 알았어. 자. 윤태. 킹. 병현이. 킹 and KB 같이 움직이라고.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몇 볼 잘 주라고. 기운과 잘 주라고. 잡자마자 바로 와서 팀 해가지고 Shadow White Pick Game 로 Pick and Roll하라고 Pick and Roll with KB Okay KB from here Okay 잘했어 You got it 자 바로 해봐 바로 Right away 알았어 자 디펜스는 In defense 반대쪽 다 들어오라니까 반대쪽에서 어 반대쪽에서 들어오라고 Back up back up 포지션 back up 다운 디펜스 해가지고 찰스가 100% 도와주고 찰스 안녕 KGC 이제 뭐 승부처기 때문에 분주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허슬에 이어서 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원주 이 홈구장이 들끓었거든요. 그렇죠. 김승희 감독이 바로 타임아웃으로 그 분위기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찰스 로드는 표정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익살스럽고 네. 네. 이 팬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 차입니다. 비즈니는 아냐케 헤지씨의 공격. 스크린 역으로 이동 강대현이 로드에게 다시 가비어 바꿔 쏩니다 석점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아, 두경민 야. 마지막 터치 두경민 계속되는 안양 KGC의 공격 거의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겠고요 네. 반면에 KGC는 양유정 선수가 또 한 번 리바운드에 가담을 해주면서 공격권 하나 빼앗아 왔습니다 네 자, 두 점 차입니다 다시 한번 공격기를 또 잡은 안양 KGC 쏘지 않고 안쪽으로 패스 연결 네. 읽혔어요 가로치기 성공하는 원동부 지금 뭔가 플레이 자체가 우유부단했어요 네. 반패스 로드맨슨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양의종의 파울이었고요 슛동작 전이었죠 네. 지금 찰스 로드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공격을 시도했었던 벤슨이었습니다 그전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타임아웃 이후에 찰스 로드를 계속해서 스크린으로 쓰고 핸드오프로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로드 벤슨에게는 수비 부담이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벤슨에게는 뭐 다행인 일이죠. 그렇습니다. 두지베리드 접수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원동부입니다. 타고 돌다가 허우에게 허우 쏩니다. 석점 안 들어갔어요. 자.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박지현. 결정적인 순간에 박지현이 두 개 해줍니다. 공이 있는 곳에 박지현 선수가 있고 박지현 선수가 있는데 공이 있네요. 박지현 멈칫. 쏠뜬 발끝 파고듭니다. 샤클락 3초, 2초 외곽 김창모 쫓겨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로써 아냐 KGC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완벽한 자세로 지금 공을 잡지를 못했죠. 자 강병현 다리사로 패스 연결해주는 로드 주지 못한 강병현. 자 코너에서 탑으로 연결 김기윤 로드가 나옵니다. 김기윤 팝니다. 부장투 줬고 로드 주는 척하면서 공간 마련 점프슛 성공. 66대 66 동점 패스를 하는 척하면서 수비의 시선을 완전히 분산시켰고 찰스 로드가 딱 중거리 슛을 던질 수 있는 발을 맞추면서 네, 깔끔한 미드레인지 점퍼 넣었네요 그렇습니다 찰스 로드 20득점째 자 이제 오늘 경기 3분 50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로드 벤슨 지금 공격할 수 없는 자 그런 지금 심적으로 위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샤클락 4초 3초 로드 벤슨 돌면서 던집니다 아, 네. 득점 실패 역전 기회 아냐 KGC 그렇죠 지금 벤슨과 로드의 매치업은 현재까지 찰스 로드의 KU 승리입니다 강병현 던집니다 백구슛 실패 다시 공격 리바운드 강병현 자 골드 득점 실패 네네. 다시 툭툭 쳐냈습니다 그리고 볼을 따내는 여기서 파울이에요 반칙이에요 자 로드 벤슨이 로드 벤슨 네. 파울아웃 판정에 대한 불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에게도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네, 지금 파울이 맞아요. 예. 김윤태를
밀었다는 판정으로서 로드맨슨 5반칙 퇴장입니다. 라샤드 제임스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이렇다면 다시 플로우에 뛰는 선수들 전면 재수정을 해야 하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그렇죠. 자, 이 라샤드 제임스와 찰스 로드가 동시에 코트를 밟았을 때 가장 최근의 생산력은 KT가 더 좋았거든요. 네. 아. KGC가. 네. 네. 자, 김윤태 차이트 7 성공. 그리고 또 아까 김승희 감독 대행은 라샤드 제임스에게 양의종 선수를 붙이면서 또 제임스의 무리한 플레이를 여러 번 이끌어냈었죠. 그렇습니다. KGC가 갖고 있는 강점 가운데 하나가 또 양의종 선수의 이 대인마크 수비력입니다. 예, 김윤태가 침착하게 차이트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역전에 성공한 안양 KGC 68-66 두 점차. 어, 위험한 패스예요. 네, 전면 강압 수비. 자, 김봉수가 갇혔는데요. 여기서 피스룸입니다. 반칙. 지금 김윤태 반칙. 1초 남았었거든요. 네. 야, 원주동부는 천만다에 KGC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빅맨이 공을 잡았기 때문에 네. 네, 동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입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이런 박빙의 승부 속에서는 글쎄요, 감독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수들에게 해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영만 감독을 만나보죠. 아까 계속 2대 이야기 만들어 힘든데 찰스 로드가 2대 이야기인데 해체 잘 안 하니까 슛 좋은 애들 나와서 2대 1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네 둘이나 방관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야 게임을 다 끝났을 때 리바운드 몇 개를 뺏기는 거야. 리바운드를 어? 안 그래 리바운드 약한데 리바운드 다 같이 해야지. 리바운드 다 날라들게 이렇게 박스 여기 메가부터 박스 막아야지. 봐봐 야 어이 어라운 가지 말라 그래. 더블팀 나가니까 어? 들어가면 바로 혼아 혼. 여기 라샤드라고 공수가 주고 알겠어? 이거 주고 그냥 어웨이로 가라 어웨이. 어? 공수 가고 여기 가는 척해서 여기서 1대 나든 2대 2 하든 하란 말이야. 어? 알겠어? 경민아 여기 있어라 경민아. 어? 어? 혼 어웨이로 가라고 주고. 아 괜찮아. 공수가 가라고 같이. 어. 공간을 비워주라고. 그 다음에 야 수비는 펜스 가면 저거 뭐야 펜을 다 돌라 펜을. 아마 원주동부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운이 따르지 않았던 리바운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유 지금 뒷짐지고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 네. 귀엽네요. 예, 네. 침이 나오기 직전입니다. 어릴 적 조현열 위원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데. 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동부는 이 공격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 2대 상황에서 찰스 로드가 해치 수비를 잘 안 하는데 보랜드로 그렇죠. 압박을 예. 잘 안 하는데. 슛 좋은 선수들이 공을 잡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68-66 두 점 뒤진 원동백 공격 라샤드 제임스 화려한 드리블 이후에 점프슛 들어갑니다. 어려운 슛 넣어주네요. 68-68 동점. 양희종 선수의 수비 강도가 아주 강한 상황 속에서도 네, 제임스가 1대1로 잘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한 번의 공격 실패, 한 번의 수비 성공은 완벽히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페이트 준환. 아, 잘 줬어요. 열렸어요. 코너. 들어갑니다. 강병현의 석점. 71-68. 그렇죠. 패스를 뿌린 김윤태 선수가 거의 3점 중에 절반은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드는 안양 KGC. 라샤드 제임스 점대 석점. 아, 리바쪽 네. 안 들어갑니다. 강병현의 리바운드. 찰스 로드는 스위치된 상황에서 외곽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라샤드 제임스의 3점은 선택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네요. 네. 수석점차 강병현 샤크라 7초 6초 페이트 전환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엉켜 넘어졌습니다.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바로 바운스. 오히려 지금 몸을 기대면서 들어갔는데 박지현 선수가 넘어졌어요. 네. 근데 거기서 강병현 선수도 같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순간 박지현 선수의 어떤 수비라든가 또 노련한 플레이가 원주동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런 부상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김봉수 탑에서 줄 곳을 찾습니다. 바로 받쳐주는데요. 홈. 중요한 순간에 던진 석점. 골! 홈 대단합니다. 71대 71 석점. 야, 지금은 사실 두경민 선수가 넘어진 상황에서 세트 오펜스를 펼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홍의 심장은 아버지를 닮았네요. 그러네요. 슈터의 피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팀이 가장 많이 감독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3점을 얻어맞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야, 허우 선수는 지금 본인이 드리블 이후에 정말 어려운 3점을 넣어줬습니다. 오늘 여기 남은 시간은 1분 33초. 그런데 양팀의 오늘 4쿼터 경기 운영은 지금 실책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공에 대한 집념은 서로 비슷하고 뭐 아주 재밌는 경기를 하네요. 빠르게 프론트코트 넘어왔습니다. 김윤태 샤스로드에게 과감한 포스트업 김복수 밀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아주 잘 버티네요. 네. 샷클럭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강병현 들어가다 멈춰서서 레이업 실패. 이 과정에서 위슬. 아, 김봉수의 파울이군요. 김봉수 파울. 자, 찰스 로드가 탑까지 올라오는 이유는 역시 김봉수 선수를 끌어내서 공간을 비우겠다는 거였는데, 자, 강병현의 드라이브까지 연결이 됐지만 이게 득점에 실패를 했어요. 네. 자, 하지만 로드가 곧바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면서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부 입장에서는 4쿼터 시작과 동시에 반칙 두 개를 범했던 게 이렇게 팀 파울에 빨리 걸리게 되고 또 수비할 때도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 자유투 1구 성공. 자, 지금부터는 자유투 하나하나가 승패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연패 4전 전패에 늪에 빠져있는 안양 KGC 현재까지 한 점의 리드. 그리고 찰스 로드의 자유투 2구째 들어가면서 2점의 리드입니다. 자, 약 13개만을 던지면서 22득점. 네, 로드의 오늘 경기 공격 효율성은 뭐 대단히 좋네요. 73대 71 2점차. 뒤집어 있는 원주동부 라샨 제임스 돌파합니다. 더블 클러치. 자, 터프샷이도 여기서 반칙. 자, 여러 명의 선수가 펴 넘어지면서 지금 무릎 쪽을 부여잡았던 김봉수인데요. 지금 착지하면서 지금 불안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일단 라샨 제임스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 자, 정확하게 떨어진 장면이 여기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예. 로드가 또 걱정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중요한 순간 김봉수 선수가 찰스 로드와의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면서 원주동부에게 큰 힘을 줬었는데요. 자, 지금 코트 곳곳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김봉수 선수가 없다면 라샤드 제임스의 활용도도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로드를 끌어낼 수 있는 선수가 김봉수니까요. 그렇죠. 라샤드 제임스 오늘 24득점. 자유투 1분 놓칩니다. 자, 그 전에 몇 개의 점퍼가 림 앞쪽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지금은 또 림 뒤에를 맞고 실패를 했어요. 네. 두 번째 자유투 성공. 25득점째. 하지만 한 점차. 네. 리드는 안양 KGC. 자, 프런트 코트로 넘어옵니다. 자, 1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로드가 바깥까지 나와서 스크린 걸죠. 네. 네. 자, 김윤태, 로드, 김봉수, 찰스 로드, 김봉수와 1대1. 두 명 모아놓고 빼줬습니다. 강병현, 샤클락 5초, 4초, 3초, 2초. 자, 스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역시 김봉수의 리바운드. 남은 시간 37초. 자, 서로 한 번의 공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네. 쓸데없는 반칙은 양팀 모두에게는 눈물이죠. 라샨 제임스, 점프슛. 림 앞쪽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73대 72 한 점차. 앞서고는 안양 KGC의 공격. 자, 시간을 보냅니다. 동부가 여기서 빠른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 차이가 한 3.45초거든요. 네. 샤클락과 게임 킬러가 3초 차. 자, 시간 이렇게 흘려보냈다면 동부는 파울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김균이 돌파합니다. 허웅이 막고 있습니다. 파르치기 성공합니다. 자, 원동부 앞서 수 있는 기회. 라샨드 제임스 파고들다가 빼줬습니다. 던집니다. 박지현. 글러 막혔어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종료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아쉬운 마지막 공격이네요.
최고의 명승부가 펼쳐졌고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73-72. 안양 KGC가 5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승을